토종 닭한 마리를 구입해 왔어요. 살만필요하니까손질을해보도록할게요. 닭다리살과가슴살을이용해서토종닭꼬치를한번만들어볼거예요자손질한토종닭을제가준비했는데요칼집을넣어보도록하겠습니다좀부드럽고연하게먹기위해서이렇게칼집을넣고제가우유에다젤거예요우유도마찬가지로칼집을넣겠습니다자칼집을넣었으면요자준비한우유로부어서이렇게찰랑찰랑잠길정도로이렇게우유를넣고요숙성하시면돼요그러면토종닭이정말부드러워져요자숙성에들어가겠습니다자숙성한토종닭을이렇게먹기좋게한번썰어볼게요닭꼬치에넣을만한크기로꼬치를만들거예요자꼬치가맛있게익어가고있네요구이바다에꼬치를넣어꼬치를완성하고있어요토종닭닭꼬치완성자이제소스를뿌려서맛있게먹어보도록할게요자이렇게해서토종닭타코치완성밀가루전분가루카레가루를이렇게섞어요섞은다음에제가여기
이렇게 재워놓은 토종닭을 이렇게 무칩니다. 이렇게 무친 다음에요. 자, 무친 것을 톡톡 털어서 달걀옷을 입혀요. 달걀옷을 입혀서 골고루 달걀옷을 입혀서 짠짠 이렇게 빵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토종닭 돈가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맛있게 튀겨 볼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열이 오르면, 자, 이렇게 토종닭 가스를 여기다가 올려줘요. 이제 굽겠습니다. 토종닭 닭꼬치와 토종닭 돈가스 완성! 맛있게 먹겠습니다.